만들 건지 아세요? 제가 오늘 장미를 꽂고 나온 이유가 식극의 소마에 나오는 여왕님의 사과 타르트를 만들 건지. 장미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애니메이션을 먼저 볼게요. 모양도 너무 예쁘고 장미 모양의 사과 타르트니까 너무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되게 궁금하긴 해.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르트의 꽃잎을 만들기 위해 사과를 먼저 손질해볼게요. 오늘의 주인공 사과입니다.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왔고 이걸로 하는데 나 이거 할 줄 모르겠어. 이렇게 하던데. 하, 진짜. 아, 따가워. 오, 오, 오.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아, 따가워. 사과 하나 깎았고. 사과 쏘았는데? 다음 사과. 오, 나 좀 빨라졌는데? 역시 이게 사람이 하나 된다니까. 아, 언제 다 까봐. 아니야, 착한 마음. 됐어. 자, 드디어 껍질을 다 잘랐습니다. 사과껍질을 물에 넣고 끓여볼게요. 따뜻. 그럼 얘가 끓 동안 저는 사과를 얇게 썰어 볼게요. 아, 점점 두꺼워지는데? 아니, 이게 사과가 아니고 감자 같아. 좀 얇게 썰고 있는데. 링고와 우스 끼 때. 이상하고. 아, 초심을 잃었어. 다시 집중. 됐다. 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딴딴 따라 딴딴 따라빠. 이게 뭐징? 어? 좀 빨개졌어. 손가락 초록색이었는데. 대박. 어, 빨개지네 이게. 조금 더 끓여보고 생각을 해야겠다. 다시 고민. 그 다음. 아, 장미 시럽을 만들어야 되네요. 이 장미는 식용 장미예요. 절대 꽃집에서 사서 만들면 안 됩니다. 조금 손이 가지는 날이지? 사과를 넣을게요. 아, 한 번에 다 넣어버려야겠다. 사과를 잠깐 재워둘게요. 자, 장미 시럽이 끓는 동안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박력분 172g. 172g? 172g을 합치고 설탕은 56g을 넣어. 50g. 오! 어, 너무 많이 했네. 맛이 너무 많이 했네. 자, 56g. 소금 두 꼬집인데. 한 꼬집. 두 꼬집. 무염도 80g? 얘가 250g이니까 반 정도 자르면 120g 정도 돼. 요 정도 자르면 되겠지. 아, 여기 어머, 요즘 버터는 여기 그람이 나오네. 25. 요 정도 자르면 되겠다. 그러면 이상하다. 이게 250g인데 이만큼이 80g이라고? 이게 80g 아니고? 맞면 돼. 25g 하면 50g, 70g. 잘못 잘랐구나. 근데 이거를 그냥 여기다 둔다고? 난 얘를 섞어야 된다는데 이게 되게 꼼이. 그러니까 하겠지.
자. 아, 물이 조금 들어가긴 해야 되네. 이게 되네, 되네. 아, 물을 근데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밀가루를 조금 더 넣어볼게요. 설탕을 조금 더 넣어볼까? 자. 됐어, 됐어. 아니, 이거. 아, 도대체. 됐어, 반죽하는 거 다시는 안 한다. 어?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나를 프린세스니 가이드 시마트 마호우츠카이. 우리의 사과는 빨갛게 물들지는 않았지만 아까 재워놨던 반죽, 저번에 배운 상식, 밀가루를 찹찹하면 손에 달라붙지 않는다. 역시 인간은 배워야 하는 것. 아니, 어떻게 만들어? 내 생각에 이렇게 넣고. 사과를 이렇게 쌓으면 되지 않을까?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애니메이션은 알려주지 않는다고. 오케이.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종이접기 하듯이 해볼까? 얘를 길게 핀 다음에 말면은 되지 않을까요? 반죽과의 교감이 필요하다. 반죽님? 제발요. 오케이, 오케이. 돼가고 있어. 그 다음 이걸 이렇게 덮어주는 거지. 맞는 걸까? 저거 이거를 이렇게 돌돌 말면은 되지 않을까? 말리지가 않네. 아니 이게 안 돼. 약간 나는 이런 느낌. 나는 이런 느낌. 나는 이런 느낌. 아니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진정해야지. 울고 싶다. 두 번째 도전. 제발. 오! 오! 됐어! 오! 됐어! 접는 것까지. 좋아. 제발. 자. 아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제발. 아니야, 제발. 괜찮아? 이거 그냥 그건 내 아프리카 족장 모자. 내가 다시 포기하지 않는다. 기쁜 마음으로 한 개만 더 할까? 됐다. 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래서 얇게 썰었어야 됐네. 아, 근데 나는 얇게 썰었는데. 대왕 요괴가 되어버렸어. 어떡해. 그냥 빨리 구워버려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요괴 잘 갔다 와. 아아! 꺼내볼게요. 아, 잠깐만. 아, 어떡해. 어? 왜? 아!